양파와 마늘과 생강은 믹서기에 넣어서 갈고, 나머지 양념을 배합해서 깍두기를 건져내서 요리하면 됩니다. 깍두기는 물을 닦는 게 아니고요, 건져냅니다. 소금에 절인 무는 건져내고, 그리고 양파, 마늘, 그런 생강하고는 액젓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갈고요. 쪽파하고 부추는 한 2cm 정도, 그거는 기호에 따라 더 짧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잘라서 고춧가루 넣어서 저 양념과 함께, 그다음 찹쌀풀과 함께 버무리면 됩니다. 쪽파와 부추를 잘라 넣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도 넣고, 그다음 찹쌀풀도 넣고요. 갈아 넣은 양파, 마늘, 생강, 액젓의 배합. 이것을 넣어서 마지막으로 다 버무려서 김치통에 담으면 됩니다. 골고루 양념을 배합한 다음에 이제 김치통에 넣어서 하루 정도 숙성시켜가지고 김치냉장고에 보관하면 됩니다. 깍두기 양념을 예쁘게 버무린 다음에 김치통에 옮겨 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하루 정도 상온에서 보관한 다음에 이제 김치냉장고에 저장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싱겁거나 짜거나 그럴 때마다 조절하는 거는 이는 무나 오이를 이렇게 쌌을 때는 집어넣으면 되고요. 싱거울 때는 저 국물이 좀 익음이 나오면 그 국물에다 액젓을 조금 내그 자기의 간에 맞게 조금 더 넣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가족들이 먹는 그런 그 입맛의 비율이라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